아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드레스로만 하면 또 어렵잖아요, 그죠? 예. 하고 이제 뭐 내부 메모리는 M 메모리가 있어. M 메모리가 255바이트가 있어. 0번부터. 그래서 255바이트가 있는데 그걸 쓰는 방법은 지금 여기 자기유지를 지금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수정도 돼요. 그래서 M 0.0. 여기다가 이게 바로 수정하니까 어떻게 틀리다 이거야 지금. 네. 하드웨어 전송해 놓은 거하고 내가 프로그램 작성한 거 틀린 거야. 바로 이렇게 경고가 뜬다고. 이해됐지요? 네. 요것도 M 0.0으로 바꾸겠지? 요것도 M 0.0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다운로드 하면 돼요, 다시. 다운로드 하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컨트롤 L. 이렇게 하면은 바로 M 메모리로 돼서, 스위치, 2번 스위치 누르면은 바로 깜빡이로 프로그램이 바로 돼요. 얼마든지 바꿔도 됩니다. 얘는 M 0.1. 이것도 M 0.1. 뭐 컨트롤 C V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여기 사이에 붙죠? 날리고. 다운로드가 컨트롤 L이에요. 기억하기로는 단축키가 컨트롤 L 키야. 네. 이 상태에서 컨트롤 L 키 누르면은 오, 바로 얘가 스탑 안 되고 바로 바뀌어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런중 그냥 수정하고 컨트롤 그냥 다운로드하면 런중 수정이라고 이게. 아, 네. 이것도 편해 오히려 또. 그러니까 런중 수정이 그냥 바로 되는 거지. 만약에 강제로 오늘 하고 싶다. 네? 강제로 오늘 하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디파이 들어가서 1로 바꾸면 바뀌어. 내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싶으면 다시 모디파이 들어가서 0으로 바꾸면 0으로 바뀝니다. 내부 메모리는 되고 입출력도 강제로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